안녕하세요. 부탁하면 그려주는 북을 혜지쌤입니다. 오늘은 북을 13강으로 인사드리네요. 12강에서는 붕어빵을 그렸죠. 안 보셨다면 상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인공물을 그려서 이번 강의에서는 다시 자연물을 그릴 거예요. 바로 사탕님이 요청해주신 해바라기가 이번 북을 13강의 소재입니다.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대학교 출제 소재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우선 상명대 예상 출제 문제에도 해바라기가 있었고 2022학년도 당구대 정시 문제에서도 해바라기가 나왔었죠. 앞으로 또 어느 대학교에서 해바라기가 출제 소재로 나올지 몰라요. 실기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연습해두도록 합시다. 채색을 보기에 앞서 더 원활한 이해를 위해 해바라기의 부위별 명칭을 알아보도록 해요. 보시다시피 노란색 부분은 혀꽃, 갈색 부분은 대롱꽃이라고 불러요. 꽃이 지고 나면 이 대롱꽃 부분에 씨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초록색 잎은 말 그대로 잎이에요. 만약 출제 소재로 나온 해바라기가 힘이 없고 처져 있어도 그림에서는 조금 더 생생하고 예쁜 해바라기로 그려주는 게 좋아요. 이런 걸 기디적 허용이라고 말하는데요. 뭐든 실제 사물의 고유 색과 고유 형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더 예쁘고 더 잘 그려주는 게 좋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그리기 참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방법만 알면 간단한 과정으로 빠르게 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해바라기랍니다. 그래서 이번엔 설명할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쉽게 그려볼게요. 그럼 다 같이 북을 13강 해바라기 채색 영상을 보러 가볼까요? 옐로우 라이트에 옐로우 딥을 썼고 화이트는 아주 소량만 섞어서 혀꽃에 밑톤을 칠해주세요. 자연물은 형태가 달라져도 티가 안 나니까 조금 튀어나가더라도 걱정 말고 시원시원하게 진행해주세요. 리프 그린에 호커스 그린을 섞고 줄기와 잎도 칠해줍시다. 특히 잎을 칠할 때는 잎맥의 방향에 맞게 붓터치를 해주셔야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저는 잎맥 부분을 칠할 때 잎맥 사이사이를 원터치로 채울 수 있는 정도의 붓 크기로 사용했답니다. 제가 사용한 붓은 화홍 사선붓 6호예요. 칠했으면 곧바로 물을 좀 섞어서 남겨뒀던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풀어줍시다. 나중에 풀어주면 또 물감을 새로 만들어야 하니 이렇게 바로 풀어주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어요. 쓰던 색의 호커스 그린과 섀도우 그린을 많이 섞어서 잎의 어두운 면을 칠해주세요. 그리고 옐로우 오렌지 색으로 대롱꽃 부분에 밑톤을 얇게 발라주세요. 물론 이 부분에 갈색으로 엄청 어두운 부분이지만 나중에 물로 닦아내는 묘사를 할 때 오렌지빛이 드러나면서 더 예쁜 묘사를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앙에는 잎의 어둠에 썼던 색의 라이트 레드를 조금 더 섞어서 칠해주고 대롱꽃에는 라이트 레드에 브라운 레드를 섞어서 처음 칠했던 오렌지 밑톤을 살짝 남겨가며 칠해주세요. 이렇게 초벌이 벌써 끝났어요. 해바라기의 혀꽃의 명암을 더 찾아줍시다. 옐로우 딥에 옐로우 오렌지를 섞어서 혀꽃의 빛을 안 받는 부분들을 눌러주세요. 조금 더 어두운 부분들은 옐로우 오커의 퍼머넌트 오렌지를 사용하고 더 어두운 곳에는 라이트 레드나 번트 시에나까지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중발부터는 붓 크기를 4호로 바꿨어요. 어둠을 찾아주면서 동시에 혀꽃의 주름 등 하늘하늘한 묘사도 살짝씩 찾아주는 게 좋아요. 이 혀꽃을 칠할 때는 혀꽃과 혀꽃 사이 중첩되는 부분들마다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 그림자들을 잘 표현해줘야 앞뒤 구분이 되면서 해바라기가 더 입체적으로 살아난답니다. 이 부분들을 특히 유의해서 봐주세요. 이제 줄기와 잎으로 가볼까요? 호커스 그린에 섀도우 그린을 살짝 섞어서 줄기의 어둠과 잎맥, 잎의 두께를 찾아주세요.
쓰던 색에 물과 포커스 그린을 살짝 더 섞어서 희석된 색으로 줄기 어둠을 풀어주면서 동시에 인맥 표현이나 어둠이 더 필요한 곳들을 칠해줍시다. 포커스 그린으로 어두운 면들을 조금씩 더 찾아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 나뭇잎을 그릴 때 묘사하기 급급해서 전체적인 덩어리감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든 덩어리감을 기본적으로 찾아주고 그 다음 묘사는 효과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만 해주는 게 좋답니다. 먼저 빛의 방향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인맥과 인맥 사이를 한 면이라고 생각하고 어둠을 표현해주면 잎의 덩어리감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 대롱꽃 부분, 아이보리 블랙에 레드 브라운을 소량 섞어서 대롱꽃의 더 진한 부분들에 섬세하게 점을 찍듯이 표현해줍니다. 대롱꽃의 빛받는 부분에는 물로 닦아내서 처음 밑톤을 칠했던 옐로 오렌지 빛을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간단한 묘사와 함께 전체적인 덩어리감 위주로 표현했다면 이제 한 번 더 어둠이 더 필요한 곳이나 묘사를 더 살려줄 부분들 혹은 빛을 찾아줘야 하는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찾아줄 차례예요. 아이보리 블랙과 번트 엄버색을 활용하여 해바라기 혀콧의 그림자 부분 등 더 진한 부분들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잎의 인맥을 더 살리고 싶은 부분들을 물로 얇게 닦아내서 찾아줍시다. 인맥을 살릴 때도 모든 인맥을 다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 강조시켜줄 부분만 살려주는 게 더 입체적으로 잘 보인답니다. 강조시켜줄 부분은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주로 빛을 받는 부분을 강조시켜주고 어둠은 어둠으로 묶어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빛받는 쪽만 강조돼서 강약 표현도 되고 더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어요. 말벌의 마무리 작업으로 포스터 블랙을 필요한 곳에 찍어줍니다. 블랙은 어디에 어떻게 찍냐고 질문 받을 때가 많은데 어둡게 칠했던 부분들에 그 색들이 조금씩은 남게끔 살짝씩만 블랙을 사용해주면 된답니다. 그런데 이건 소재에 따라 달라요. 해바라기는 꽃이다 보니 맑고 예쁘게 그려줘야 하는 소재라서 블랙을 최소량으로 쓰고 만약 정동 연필 깎기처럼 인공물에 어두운 소재라면 블랙을 더더 많이 써줘도 무방하겠죠? 색연필 단계입니다. 프리즈마 938번과 914번으로 혀꽃의 주름 인맥 그리고 대롱꽃의 하이라이트 묘사들을 더 해주세요. 915번으로 잎에 햇빛이 도는 것처럼 노란빛을 표현해줍시다. 이러면 더 생기있고 따뜻해 보인답니다. 935번 검은색과 908번, 943번 색으로 해바라기에 블랙을 찍었던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톤을 더 눌러줘야 하는 부분들은 어둡게 눌러주세요. 918번과 1002번으로 혀꽃의 명암과 주름을 더 잡아주세요. 이제 찐으로 마무리 단계예요. 자연물인데다가 꽃이니까 물방울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물방울 그리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그려줄 부분들에 동그랗게 물로 닦아내주고 하이라이트가 될 부분 근처와 물방울의 그림자 부분을 어둡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어두운 부분들을 살짝 풀어주고 하이라이트 부분은 더 쨍하게 살려주면 끝이랍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물방울 색과 물방울 밑에 채색된 색이 일치해야 해요. 예를 들어 혀꽃 위에 물방울을 그린다면 혀꽃에 썼던 색들을 활용해서 물방울도 그려야 한답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자, 이제 매트 화이트를 쓸 차례. 매트 화이트 나오면 아시죠? 정말 마무리 단계라는 거. 참고로 해바라기를 그리면서 사용한 붓은 사선붓 6호와 4호 두 가지로만 그렸답니다. 물방울 하이라이트를 매트 화이트로 딱 살려주고 혀꽃과 대롱꽃의 빛받는 부분들 잎맥에 강조될 부분 그리고 잎의 두께 등 필요한 것들에 과하지 않게 사용해주세요. 화이트나 블랙 작업은 투박하게 하면 안 돼요. 섬세하게 표현해줍시다. 이렇게 하면 해바라기 그리기 끝!
혜지쌤의 일기. 나는 오늘 노랑노랑 예쁜 해바라기를 그렸다. 해바라기는 정말 예쁜 꽃이지만 앞만 예뻐봐야 그리기에는 꽃잎도 너무 많고 복잡하게 생겨서 그리기 딱 싫어지는 비주얼이다. 어떻게 하면 싫어싫어 해바라기를 쉽고 예쁘고 좋아좋아하게 그릴 수 있을까? 아하!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해바라기 꽃잎 사이사이 어둠과 그림자를 찾아서 덩어리감을 살려. 그리고 한껏 살려놓은 덩어리감이 깨지지 않도록 빛받는 부분에만 디테일을 살려. 어두운 부분은 그냥 어둠으로 남겨. 이렇게 그렸더니 해바라기 그림의 강약이 쉽게 잡혀서 생각보다 싱겁게 완성이 되어버렸다. 아이쿠!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릴 것만 같은 이 생동감 뭐지? 다음 북을 영상에선 또 어떤 소재를 그리게 될까? 또 누군가가 어렵거나 궁금한 개체를 부탁해주면 좋겠다. 아무리 어려워 봐라. 내가 쉽게 그려줄 테야. 혜지쌤의 일기 끝.